직진 방향입니다. 내게로 와 내내 향긋한 바람 간이 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또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 왜 노래 안 불러? 별 받았다. 다다다다. 뭐 마실고요? 가지러 왔어요. 아이스? 이거 너무 많이 걸려. 왜? 크리스마스 빨 때는? 맛있다. 아, 이게 창문이야? 너무 아기적이야. 기분이 좋아져. 그래? 나 창문이 예쁘다. 제가 장화신 거 같아. 창문이 온게 이거 나 지금 벌어서 못 봐. 응. 이거 근데 물티슈로 닦으면 될 거야, 이런 재질은? 예뻐요. 응. 좀 해봐야 돼. 그냥 손가락. 완전 더럽잖아. 아, 커. 나 지워줬구나. 아까 마스크 써서. 여기 이 부분 지금. 나도 옛날에 뭐 카페도 하고 싶고 했을 때 이렇게 하고 싶었다. 카페 하고 한쪽에다가 저렇게 옷 파는 거. 그런 카페가 좀 있더라고. 오픈샵이랑 같이 하는 거. 이거 그럼 영업 등록을 할 때 뭘로 해야 돼? 나는 여기 숙소 설명에도 시골 동네에 뭐 집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진짜 시골인 줄 알았거든. 아, 주택이니까. 카메라에 완전 깜깜하게 나와, 이거 봐. 끝이 없어. 안 해? 아. 혹시 회 살 수 있나?
오늘 안 하시는 아니 해가 없다고요. 아 어떻게 사면 되죠 이거. 어디서 사 근데? 와인 주세요. 맛있어? 맛있긴 하다. 이제 좀 배고파, 그치? 짠! 맛있다. 맛있지? 나도 순대 먹어봐야지. 이거야? 그냥 새우젓? 맛있다. 맛있어? 광어 우럭 말고 뭔지 모르겠다. 맛있다. 어때? 우럭 진짜 쫄깃하다. 아 얘가 맛있다. 광어라고? 얘 진짜 쫄깃해 지금. 나 그래? 응? 얘 뭔가 부드러울 것 같은데? 그것도 맛있어? 응 맛있다 얘. 얘가 봄인가? 얘 부드러워. 아 근데 집이 진짜 이쁘긴 하다. 근데 이거 먹고 스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먹고 나면 달라질까? 나갈 땐 무조건 열로 왔네 하는구나. 맛있겠다. 어떤 쭈꾸미를 먹지? 뭐가 제일 맛있어? 국까지 한번 먹어보고. 아, 그거 안 먹어봤어? 이거는 먹으면 끼는 맛이 맛이 나요. 조금만 이따가 드시겠습니다.
잘생겼는데 손까지 예쁘면 더 좋았나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내가 운전해서 갈게 인정까지. 자 옆에서 좀 자. 마음 놓고 자. 근데 계속 극장 가는 거 아니야? 아 맛있다. 커피.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했잖아. 뜯긴 뜯는데 아직. 다른 살까지 뜯으니까 이게 피가 나는 거야. 손톱까지 다 걷어내면서 이럴 때마다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고 오라니까. 근데 입술이 노화가 되면 입술이 어떻게 되는데? 할머니 입술이 되는 거지. 할머니... 줄 많아 주면. 나중에 근데 이미 줄 많지. 그렇긴 해. 아니라고 해줘야지. 그럼 나 할머니야? 뭐 이게 이렇게 해야지? 김치 걔들 제가 너무 기대했던 택배가 드디어 왔어요. 캐드라고 가슴에 마크가 있고 네이비 색상의 패딩이에요. 이렇게 너무 귀엽다. 버튼은 이렇게 은장으로 캐드라고 써있는 은장으로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실용적인 게 리버서블 패딩이어서 양면으로 입을 수 있어요. 안쪽은 이런 색. 이렇게 그레이랑 아이보리가 섞인 그런 색상이고 안쪽에도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어요. 이렇게 아이보리 색으로도 입을 수 있고 네이비 색으로도 입을 수 있는 패딩입니다. 초콜릿에서 부츠를 보내주셨어요. 원래 패딩 부츠 하나 사고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귀여운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신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즘 연말이고 약속도 많아서 남편이랑 실제로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다이어트는 해야 되고 날씨는 추워서 헬스장 가기 나가기는 귀찮고 해가지고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멜킨 스포츠의 폴민 바이크를 소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소음 방지 매트까지 깔아줬고 근데 이거 매트 없이도 무소음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멜킨 폴민 바이크만의 핵심 기술력과 마그네틱 휠로 더 조용하고 부드럽게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와이드한 프레임으로 층간소음 걱정 없이 흔들림도 없이 바이크를 타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물병을 꽂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서 바이크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수분 충전이 가능하도록 섬세하게 디자인이 되었고 요 멜킨 폴민 바이크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8단계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이중 안전 잠금 장치가 있고 다이얼 방식도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강도 조절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기판도 한눈에 잘 보이게 되어 있고 여기 손잡이도 앞쪽에도 있고 이렇게 뒤쪽에도 있는데 하체 중심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좌식 손잡이를 잡고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저는 안장만 있는 바이크를 많이 봐왔었는데 여기는 등받이까지 있어서 안정감 있게 편하게 앉아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여기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나 이동할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무소음 바이크여서 늦은 밤에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폴민 바이크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할 때는 등받이를 이렇게 그냥 접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많이 먹을 예정이라 오전에 바이크 좀 타주려고요. 진짜 조용하지? 응. 좋네, 웃는 거 되고. 아이리. 나 이핀 나랑 이거 첫핀 나랑 이거 똑같다, 그치? 어떤 거 먹어? 프랑치즈도 좋고 기본도 좋아. 기본 먹자. 영수증 필요하세요? 어, 괜찮아요. 네. 비주얼이 미쳤네요. 이거 진짜 예쁘다. 예쁘다.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도 바이크를 이렇게 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넣은 기부초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고 호캉스를 한다든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완전히 고수가 아니어서 말하면서 할 순 없어요. 집중을 해.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어떻게 어! 아 물티슈 있어? 어 있네? 누가 그랬어? 뭘 누가야 자기한테 이게 뭐야? 그래도 먹어봐.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돼?
어차피 거짓말하면 쏘니까. 진짜 맛있어. 이거 먹어봐. 비밀이야. 롯데마트 가서 장난감 사가자. 알겠지? 엄마 이건 비밀이야. 엄마 이미 들었는데. 비밀이야. 맞아 비밀이야. 엄마 이미 들었. 맛있다. 인천은 눈 안 왔어? 왔어요. 뜨거? 안 뜨거운데? 어, 이런 것도 있네? 코코넛. 메뉴 설명 필요하시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푸드레이어는 아이스페어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닐라 플랫. 언니 이거 먹어? 아. 카페 재즈는 슈가 주문하긴 한번 해드릴게요. 카페 재즈 슈가 없이 그리고 바닐라 플랫 아이스. 은호 따뜻해? 맛있다. 먹어볼래? 크리스마스!